안녕하세요, 기성수입니다. 자, 일단 지금 챌린저 600점대, 그 정도 구간이고요. 일단 이건 지더라도 이기더라도 그냥 올릴 건데, 일단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어떤 게 좋은지 그런 걸 알려드릴 거예요. 계속 하시면서 아시겠죠? 자, 일단 무조건 뭐야, 저 대검이 좋거든요. 자, 보세요, 대검이 다 써있죠. 이걸 먹었다면 진짜 나는 못 먹었네요. 일단 제가 자배를 먹은 이유가 약간 모렐로나 뭐 수호천사 재료들 있죠. 뭐 대검, 갑바, 그리고 자벨, 그리고 지팡이. 저는 2순위로 먹거든요. 전 1순위를 약간 대검으로 두고 2순위를 지팡이, 3순위 뭐 이거 자벨, 뭐 4순위 뭐 집게나 그런 거? 어? 에이덱이죠? 일단은 대검은 웬만하면 진짜 꼴찌들만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왔다는 거 진짜 좋은 거예요. 진짜 여기서 지팡이랑 갑바만 떠주면은 진짜 게임 쉽게 하거든요. 자, 일단 사쪽으로 나오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뭐 나는 제드 안쓸 거니까 그냥 팔아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이거 사야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일단 기다리세요. 일단 무조건 쓸 기사들은 일단 사놨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무조건 잡죠? 만약에 돈이 뜬다? 그럼 그때 이걸 사지, 돈이 안뜰 때는 이걸 팔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큰 차이는 없는데, 어차피 제가 안쓸 거라면, 진짜 안쓸 거라면 상관없는데, 가끔씩 한 자리 빌때 있죠. 근데 제드가 세잖아. 이 뭐냐, 닌자라서, 그죠? 그러니까 일단 안 파는 거. 어? 뭐야? 너무 좋은데? 아. 피맛을 보여주마. 방금 실수했죠, 저도? 보고 이거 사야 됐어야 되는데. 그리고 틈틈이 창고 정리 이렇게 해주시는 거. 이 창고 정리를 왜 해주시냐면, 약간 판단을 빠르게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눈에도 잘 들어오고, 약간 이렇게 정리해놨으니까 제가 판단을 빨리 할수 있겠죠? 저는 약간 왼쪽에 약간 사용할 것들, 오른쪽에 삼성작이나 뭐 삼성작이나 안 쓰는 것들, 그리고 뭐 가운데는 그냥 애매한 것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상 잊어버리네. 네 목숨은 끝이야. 다영맨가? 공격할 때가 왔어. 일단 이거 그냥 기사 베이스에 캐넨 쓰고 싶거든요. 제가 챌린저에서 좀 많이 해봤는데, 많이 지기도 하고 뭐 이기기도 했어요. 근데 세력 관리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진짜 챌린저에서 그냥 약간 연패하겠다고 계속 죽잖아요. 피 계속 하에요. 진짜 너무 떨어져. 그래서 진짜 안전하게 하려면 그냥 뭐야, 왜 졌어? 안전하게 하려면 그냥 체력 관리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초반엔부터 템 이렇게 넣어가지고 안전하게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나왜 졌죠? 근데 되게 세네 이분. 오케이, 떴어. 요거 좀 모르겠다 아직. 일단 캐넨은 쓸 거기 때문에 일단은 붙으면은 팔고 팔고 팔아도 이제 안 나오죠. 그냥 냅둘게요. 오히려 더 사나. 애들 다 사렙 찍었네. 이거 보니까 그냥 사렙 찍는 게 좋은 거 같네. 근데 아니다, 캐넨을 좀 사놔가지고 좀 돈이 없거든요.
오케이 좋아. 한 번만 더 공 써주면 공 한 번 더 쓸 수 있거든요. 얘 약해서. 네, 이겼죠. 여기서 진짜 캐넨 떠주면 진짜 계속 이기겠는데 진짜로. 그럴 일 없겠죠. 약간 레벨업 해주고 이거 넣을게. 레벨업 되면 어 너무 좋은데? 오이 1, 2, 3. 이거 야생보다는 지금 기사가 잘 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기면은 이 3개 팔고 하나 둘 셋 이거 팔고 지면은 그냥 한 번 더 볼게요. 무조건 이겼죠? 질 수가 없어 지금 이건. 초반에 기사가 이성이 그냥 빨리 떠버리면은 웬만하면 너무 단단해서 진짜 안 찍거든. 얘네들이 세기까지 해서 지금 베스트가 이제 캐넨이 떠야 돼. 그리고 지금 먹어야 될 거 수호천사죠? 갑바? 근데 갑바는 지금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 지금 인기가 낮은 편이라 진짜 기사 뭐 뒤지기로 만들거나 그런 거 아니면 진짜 웬만하면 안 가져가거든. 갑바 하나 하나만 더 넣어. 아 얘 못 먹을 수도 있거든. 못 먹을 수도 있거든요. 약간 연기 해줘야 돼. 연기 이거 안 먹을 것처럼. 오케이. 아래로 한번 가볼게요. 아니 내 거야. 이게 내 거죠. 이거 이제 캐는 수호천사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진짜 안 찌거든요. 이 기사 든든하고. 바로 박아줍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만요. 좀 살 거 없죠? 살 거 웬만하면 없어. 레벨업 해주고 하나 더 넣을게요.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설명드리는데 왜 닌자 두 마리인데 닌자가 적용되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시죠 다들. 근데 얘네는 그냥 같은 챔피언이라 그냥 하나로 죽어버리는 닌자. 그래가지고 닌자 둘 다 적용된다는 거. 둘 다 적용돼요. 진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제 돈 모아주면 돼요. 여기서 한 30원 정도 모으면 진짜 잘 모은 건데 올해 왜 모을 수 있을까? 지금 약간 벌써 마음을 굳힌 게 약간 기사케넨 이쪽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일단 버티는 건 화탈이나 무자비하게. 쟤들 일단 사놓을게요. 짓는 자만 살아남는 거야. 혹시 니나무로 갈 수도 있어요. 진짜 잘 떠준다면. 화탈이나 얘가 공격력이 얼마지? 115. 만약에 두 배 된다 하면 130, 140이죠? 120, 130이네요. 오케이 130. 아따야 돌자. 아따야. 나이스. 이거 안 졌죠? 마나만 안 뺏기면. 제발 마나만. 오케이 한번 쓰면 됐어. 궁만 같이 안 맞으면 한 번. 맞아도 이기네. 오케이. 너 딸이 화살 하나면 끝이다.
그냥 여기 두자. 어차피 다 맞겠네 여기 너도. 일단 캐넨군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냥 여기 두게요. 귀찮으니까. 아 뒤에 두자. 이렇게 하면 다리온스한테 얘들이 모이고 캐넨군도 다 맞겠죠. 이렇게 예쁘게. 거의 안 맞겠네. 약간 실패. 이렇게 났어야 돼. 근데 상관없어 딱. 팔아도 이제 안 나오니까 쓸데없는 거라 팔 수도 있었는데 이제 안 나오죠. 사놓을게요. 이거 진짜 살 거 없어요. 일단 수호자는 냅둬 볼게요. 한번 수호자도 나쁘지 않아서 지금. 일단 악마 쪽은 진짜 아닌 것 같으니까 이거 팔고 지면 이거 팔고. 지면 이거 팔고 이기면 그냥 줄게요. 최대한 이자 보는 식으로. 이 사람 벌써 보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1등이고 약간 안정성이 있잖아요. 아 캐넨 대박. 얘도 캐넨이야? 와 뭐야 제가 이겼죠? 안정성이 있으니까 약간 버텨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캐넨이 2성 떠주면 진짜 좋긴 한데. 진짜 안 지는 어림없어. 데마시아를 위하여. 여기서 레벨업 해주는데 여기서 넣을 게 뭐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시너지 빙거에서 야생기업. 야생이 없죠. 근데 넣어줄게. 그럼 뭘 넣어야겠어요? 딜은 얘네 둘로 충분하겠죠. 셋으로. 그러니까 요거나 아니면은 이걸 하나 더 넣거나. 저 캐넨 하나 더 넣을게요. 이게 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거 팔아버릴게요. 진짜 보려고. 만약에 여기서 제 덱이 약했으면 리로를 돌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세잖아요 충분히. 와 그럼 대박. 충분히 세니까 그냥 안 돌리고 여기서 쇼보를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7렙에 진짜 최대한 많이 돌릴 거예요. 아시겠죠? 약간 지금 약간 제국적으로 생각 중인데 진짜 요즘에는 1티어 덱으로 가는 게 중요해요. 진짜 1티어 덱으로 안 가면은 나중에 1티어 덱으로 간 사람들이 진짜 1등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냥 1티어 덱 제국 있죠. 제국 무조건 제국으로 갈 거예요. 지금 버티다가 아시겠죠? 갑발을 누구한테 미리 주고 싶긴 한데 얘는 끝까지 안 쓸 거잖아요 니달리. 그죠? 그냥 줘볼게요. 얘들이 이렇게 하나 빼놨죠? 왼쪽 하나. 얘는 안 빼놨으니까 이쪽에 두게요. 그냥 얘를 여기 둔 거는 혹시 모를 마공 때문에 그냥 떨어뜨려 준 거예요. 나이스 하트 공개 그렇죠? 빨리 써줘 제발. 한번 봐. 돌아. 괜찮아요 괜찮아. 저 돈 많습니다. 이렇게 맞아도 1등이에요 보셨죠? 이게 초반에 잘 버틴 덕분인데. 아 초반에 템이 진짜 잘 나온 것도 있어. 이거 뒤집게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거 하나 비잖아요. 이게 나중에 6기사를 볼 수 있어서 괜찮네. 이러면은 드레이븐 템 없죠? 아씨 나 아니네. 저 연우 먹고 싶거든요. 뭐. 카타한테 얼심 하나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해서. 아 나이스. 사기사 되나? 사기사 되나?
요렇게 할게요. 이것도 하나 넣고 싶은데. 제국 대신 이걸 넣는다?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왠지 물 건너 갔죠? 사기사가 충분히 맞춰줬으니까. 그리고 얼씬 만들어줄게요. 뽀삐는 나중에 나오면 팔아서 이거 파트한테 줄 거거든. 쟤는 2평이라 절대 안 돼. 파트하고 이거 주고 브라운도 안 쓸 것 같아. 기다립시다. 이자 받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7렙 리롤 돌리고 이제 아니다 여기서 봐야겠다. 지금 볼게요 지금. 어? 아이. 난 혹한의 힘으로 태어났다. 이걸 뺄게요. 그리고 세준은 웬만하면 가운데 쪽에 놓으시는 게 좋아요. 딜러들이 만약에 가운데 많이 놓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쪽에 두시면 일단 궁을 세주궁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일단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어도 세주가 걸어가서 이렇게 쓰니까 그냥 가운데 놓는 게 베스트고요. 세주는 일단 아 지금 본다고 했는데 지금 볼게요. 얘 메이지 한 명, AD 딜러 한 명, AD 딜러 두 명, 메이지 둘. 얘는 드레이브 선수가 AD겠죠? 진짜 반반이네. 진짜 반반이야. 수호자도 나쁘지 않은데 그냥 기사 갈게요. 뭐야 이거? 빨리. 쟤도 팔아버렸는데? 써준다고? 아. 걔는 먹이감 줄게요. 그냥 무조건 잡죠. 지금 약간 캐넨 주위로 여기 6명 5명이네 5명 다 모여서 그냥 궁 갖고 다 죽는 상상 했거든요. 아 제국을 보는게 많을 것 같긴 한데 드래곤이 너무 많이 나왔다. 어? 많이 검 그렇지 드레이븐 무조건 드레이븐이야. 정했어. 이거 그냥 체력 많으니까 8렙 볼까요? 진짜? 못 모아서? 8렙에 다 돌리는 거야. 어때요? 난 괜찮다 생각하는데. 좀만 돌려놓자. 조금은 상관없어요. 조금. 아 여기까지 한 번 여기까지 약간 바뀐 건 없네요. 이거 이거는 드레이븐 더 이게 나빠. 여기까지 이거는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빨리 주고 얘 2번 돌지마 돌지마 잡아. 어우 그렇죠. 어우 위험했어. 이제는 체력관리가 중요하다 했죠. 그러니까 진짜 지더라도 살살 맞는게 이걸 붙인다? 지금은 일단 버틸거니까 붙이는게 나쁘지 않아요. 일단 버틸게요. 이템은 스웨인한테 들어갈 것 같아요. 8렙에 리롤 다 돌려서 스웨인 찾읍시다. 이거 얘 스웨인템 주고 이거 드레이븐 드레이븐한테 용발 주고 싶긴 한데 근데 드레이븐이 이성이 안 된다? 그럼 스웨인한테 그냥 용발 주는 게 진짜 더 베스트. 아 잠깐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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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 진짜 불안한데? 나이스 일단 얼렸어요. 좋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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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바레는 어차피 KL로 바꿀 거니까 일단 팔았어요. 너무 안 되는데? 애들 드레이먼 좀 모았나? 하나 리롤 다 돌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 수인이 떴네. 드레이먼 하나, 둘, 셋, 둘, 셋. 오, 세 개면 나쁘지 않아. 이거 팔레트 제가 다 찾겠는데요? 오, 약간 그림 나왔어요. 이렇게 8렙을 여유롭게 보는 것도 초반에 잘 버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요. 초반에 버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걔네나 보여주자. 아, 이거 맞아, 걔네나? 아닌 것 같은데. 이 각도로 궁 한번 쓰면 일단 빨리 되겠다. 빨리, 빨리, 빨리. 아, 까비. 진짜 P50까지만 여기까지 버티면 진짜 떡상 가능해요. 사탄이나 키워볼까? 이제 이성 될 텐데. 매물 다 나갔네, 근데. 아, 이걸 뭘 하라고. 허허. 아, 이거 먹자, 그냥. 나이스, 이거지. 사탄이나 일성이니까 해줄게요. 레벨업 꾸준히 눌러주고. 여기 지나고 진짜 다 찾을 거예요, 제가. 이거 하나 만들까? 근데 뒤집게 나오면은 5기사 가능해서. 어, 5기사란다. 6기사. 지금 만들자, 그냥. 모르겠다. 아, 지금 만들어, 그냥. 몰라. 다 몰라. 웬만한 맥이겠죠? 이거 엄청나게 했는데, 얘들이. 아, 근데 얘네가 이 모렐로가 오우 나이스. 잡아도 그렇지. 약하게만 맞으면 돼요, 지금은. 오히려 좋아. 화면 페어. 오케이. 멀지 않았다 이제. 떡상할까? 암살자 맞나? 화탈이다 하나. 오, 벌써 8마리야. 뭐가 뭐야 두 개야? 드레이븐 2성 뽑은 사람 있네. 얘는 1성이고 1, 2, 3, 4, 5, 5개 나왔어. 충분해요. 근데 그거 알아요? 드레이븐보다 진짜 스웨인 이성이 진짜 너무 강력하더라고. 그거 봤는데. 어? 걔는 수호천 다 썼나요, 근데? 나 못 봤지. 나가 50이요. 못 잡죠, 한 방이야, 이거. 지금 아무에게는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 저 믿으세요. 이렇게 맞았는데도 1등이야, 지금. 얼마나 좋아. 여기서 38 경험치 되고, 얼마야? 12? 3번 돌리고, 리롤 돌려서 다 찾으면 되거든요. 스웨인 나오면 이거 팔 거니까, 아니면 조금의 배치해야지. 어차피 얘는 잡으니까. 나중에 리롤 다 하고 이렇게 누르려고 이렇게 누르려고 하면 멘붕 오거든요. 아, 근데 수호천사 있으니까 안 내려가도 되겠다. 뭐야, 어디 갔어? 안 오냐?
별로 영웅처럼 보이진 않는데요. 근데 뭐야? 찾아 봅시다. 나이스 떴고요. 명심하도록. 제발. 오케이. 일단 만족. 최소한 있잖아. 이게 최선이야? 바다를 만들었지. 이제 웬만하면 안 지거든요, 진짜. 1등인데 이렇게 잘 나왔다? 1등 각이에요, 이거. 자, 한 마리는 치웠고. 이렇게 잘 뜬 게 운적인 요소도 있지만 초반에 잘 버텨서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초반에 잘 버티는데 운까지 좋았으니까 뭐 1등 해야죠, 이거. 그렇죠? 근데 이러고 놓고 2등 할 수도 있어. 아니면 3등. 진짜 운 나쁘면 4등. 일단 한번 봅시다. 판테온도 나쁘지 않거든요. 좀 천천히 구덱 깎으면서 이거 카타 줍시다. 카타야 성장해라. 가운데 주고 안 열어볼게. 이거 어차피 수호천사 있으니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지금 봐야 될 게 카타를 어느 쪽에 놔야 될지 그걸 봐야 돼. 이거를 많이 버텨라. 못 썼죠. 잘 들어갔고 계획은 풀게야 지금. 나이스. 몇 가이자? 케일. 케일이 지금 뽀삐보단 낫겠죠? 이름 못 봤는데. 얘들 상황 좀 봅시다. 얘 누구 띄우냐? 와, 얘 띄우네. 그럴 줄 알았어. 카타 왼쪽으로 뛰죠. 아, 얘 바꿨어야 돼. 정확히 만났죠? 저격한 놈. 이게 날 저격한 건지 모르겠어. 이거 스웨인 제국이라 진짜 세거든요, 터질 때. 이 정도면 진짜 딜 감당 못해요, 진짜 상대분. 이거 천천히 그냥 기다리면서 구레각을 봅시다. 1등 하려면 구레각 봐야 돼. 여기서 스웨인이나 뭐 드래곤 해주면 되겠죠. 어, 요거 덧발톱이나 먹혔죠. 어, 강등검? 가갑? 아, 너무 고민되는데 이거? 아, 그냥 레드 주자. 아, 진짜 줄 거 없어서 레드 줍시다 그냥. 이쪽에 많으니까 있는 거 맞는 거 같고. 마공 있었나요? 붙여놔도 되죠 그냥. 아, 일로 갔네. 한 명 떨어진 거 못 봤는데 나 마지막에 옮겼나 보네. 잠깐만, 이거 좀 불안한데 괜찮아. 잘못 뛰고 있어. 잡아줘.
세게 맞았는데 1등 아직 괜찮아요. 오케이. 찾을까 그냥? 아니 찾다가 안 나오면 진짜 개망한 거예요. 개망한 거. 아 개망까지는 아닌데. 환태원이 맞을까? 근데 여기까지 들어간다. 기사? 이거 나쇼경 맞는 거 같은데. 잠깐만. 사람 누구야? 어 어디 갔지? 여기 갔지. 아 이 사람이었네. 와 진짜 세다. 하지만 됐어. 일자 맞고 보냈네. 나이스 스웨인 템 나왔다. 스웨인 워머급 주면 미쳤죠. 오렐로가 좀 많아. 이 사람은 없어서 좀 다행이다. 스웨인 궁키면 일단 안 죽을 것 같아요. 워머고 주면 이 사람 상대. 이 사람이 2등이라 다행이야. 근데 9마리야. 와 유령무기 치명타 템 없어서 다행이죠. 이 사람이 좀 빡센데. 난 소우자에 그냥 워머고. 아 워머고래 오렐로. 꼴찌가 제일 빡세. 아 이 사람이 사람 상대로는 카타 오른쪽에 놓는 게 낫겠죠. 가운데도 꼬박구네. 이러 왼쪽. 꼬박구는 거 아니야? 이 사람 만났던 사람이라. 근데 안 만날 거. 일단 볼게요. 일단 팔게요 이거. 아, 이 스웨인 너무 아쉬운데. 사람 세다. 지금 44거든요. 다음 라운드에 찾을게요. 이거 그냥 사기사니까 뽀삐 버리자. 버리고 멍청한 된 약도 야수? 없지. 애니비아도 괜찮은데 야수 할게요. 검사 뜰 수도 있어. 아 이 사람 또 아까는 나이스. 이놈 게이드 빨리 해줘 스웨이. 다음 나빠. 뭐야 왜 나빴지? 어 이거 아 잠깐만 이거 지나 설마? 레벨업 할게요. 안되겠다 못 버텨 이거. 지금 9렙을 본게 나쁜 나 혼자라. 아 이 사람도 9렙이네. 가자. 청한 된 약도 없지. 아 이거 하나 넣는다고 달라지는 게 아닌데 지금. 아 이거 뭔가 망한 필이다 진짜. 망필이야 망필. 나이스 세주면 제대로 들어가. 나이스 이겼다. 이 사람은 내가 이겨. 이 아래 두 사.. 아니 아래는 한 명이 문제인데 여기서 찾아야 돼. 야수 검사나 아니면은 스웨인이나
가서 떴죠? 뭐? 다른 거 없지? 5코 이성이 진짜 확 차이 나서 5코 이성 웬만하면 먹어주는 게 좋아요. 이것도 좋은데. 여기서 스웨인 뜬다면 진짜 베스트. 제발. 아씨, 괜히 먹었잖아. 스웨인. 멍청한 데는 약도 없지. 오케이, 여기까지. 야소 이성으로 만족하죠. 지금 만남이, 오, 한 마리 죽었네요. 만나면 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또 만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을 배치를 저격해야 돼. 이 사람 옮길 것 같거든. 나 옮길. 뭐야, 또 만났네. 아, 옮겼죠 이거? 이 사람. 아, 이거 대망했다. 잠깐만. 잡아줘. 이 사람을 치고 있어. 아, 너무 아쉽다. 와, 이 사람이 이겼어. 아, 너무 아쉽네요 님들. 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바이.